입력된 점표의 날짜 변경, 이것도 시험에서 간혹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1월 4일자 점표 볼까요? 자, 이렇게 차변, 대변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시험 치는데 이렇게 입력했다 이겁니다. 차변, 대변을. 그런데 알고 봤더니 회계 처리 내용은 맞아. 그런데 날짜를 잘못 입력했더라 이겁니다. 시간이 막 쪼끼, 막, 마음이 조급한 상태다 보니까 긴장되어가지고 날짜를 엉터리로 적었다 이거지. 회계 처리는 잘했는데.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11월 4일로 내가 입력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게 12월 10일로 입력이 되었었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기존에 입력했던 거 요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12월 10일로 새로 입력하면 될 건데 너무 아깝잖아. 그지? 그래서 날짜 변경 기능을 활용하면 조금 편할 거다 이거지. 어떻게 하냐면 해당 점표를 체크합니다. 라인 한 개에 대해서 체크했지만 두개 라인이 지금 하나의 점표 번호가 부여된 상태니까 항상 차변합계, 대변합계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요요 두개 라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가 될 겁니다. 자, 요두개 라인에 대해서 날짜를 옮기고 싶다 이겁니다. 자, 해당 점표 체크한 다음 메뉴 상단에 복사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복사라는 도구 버튼이 보이는데 복사 버튼 옆에 역삼각형이 보입니다. 역삼각형 클릭하면 이동이라는 버튼이 보인다고. 요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요 점표 날짜를 언제로 바꿀 건지 이렇게 날짜 입력할 수 있는 보조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날짜 12월 10일을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11월 4일자에 있던 점표는 없어집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12월 10일로 갔겠지 뭐. 12월 10일 이렇게 가보면 차변, 대변 그 회기 처리가 이동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시험 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